부모는 뭐 교회 조금만 다녔어도 여러 번 들었던 본문입니다. 여기 한 창녀, 물론 성경 해석가들은 창녀도 아니다 하고 각기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여인을 창녀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가 이름이 있었겠죠. 그죠? 부모들이 태어나자마자 뭐 얼마 아니면 이름을 주니까 이름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었어요. 창녀로서 죄인으로 소문이 났어요. 이제 죄인도 그냥 큰 죄인. 그래서 그 동네에 죄인 해버리면 그 여자.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여자가 이름이 있는데도 이름으로 불림을 받지 않고 참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인, 그런 죄인으로 불리던 이 한 생명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언제 어떻게 받았다는 기록이 생략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창녀로서 창녀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엔 호기심이었겠죠.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가르치는데 참 가르친다. 잘 가르친다. 그래서 이 여인도 처음에는 이제 얼굴을 가렸을 겁니다. 창녀들이 얼굴을 가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을 이렇게 가리우고 예수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아마 멀리 서서 고개를 떨구고 눈을 돌려서 슬쩍슬쩍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겨우 들릴만한 자리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쯤 돼서는 주위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옆에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가 안 알아보는가? 이런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소문이 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대중이 아닙니다. 너희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자기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귀를 열을 뿐만 아닙니다. 영혼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더니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늘 분명했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왔느니라. 물론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을 때라도 그 주님의 메시지 속에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가 분명히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나서는 지금까지 직업 삼아 살았던 창녀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날이 뜨면 주님을 따라서 말씀 듣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리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때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대중들은 물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저 대중들 쪽에서는 아마 선지자이다 또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예야 창녀야 하는 말씀으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에 말씀하셨고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영혼으로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으로 듣지 아니하고요, 교리로 듣지 아니하고요, 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어둠 가운데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자기를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체험합니다. 그 영혼으로 압니다. 그의 내면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진리가 빛으로 비추어져서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어둠이 물러가고 그의 영혼 속에 그 생명의 진리의 빛이 충만함을 자신이 알았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심지어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묻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서 체험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의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허공에 떠 있거나 대중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격려나 축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책망하는 말씀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자기를 위하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생명이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벌써 새 생명을 살고 있었고 영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우리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에 준비했던 향유를 가지고 그 집에 갑니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이지요, 민족의 지도자이지요, 가르치는 자이지요.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을 존경한다거나 사랑한다거나 그래서 초청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면 좀 책을 잡을 수 있겠나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님을 초청하면은 발을 씻을 물도 주고 또 머리에 뭐 기름도 발라주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조금 저기한 집에는 종들을 시켜서 발을 씻어줍니다만 그것도 없습니다. 손님이 귀하면은 종들을 시키지 아니하고 초청자 주인이 발을 씻어주는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초청받은 자가 초청한 자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주님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허락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 안 갔을 겁니다. 네가 나를 책 잡으려고 그러잖아. 발 씻을 물 안 줄 거야. 환영은 무슨 환영? 겨우 어찌하겠지.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여인의 이야기가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마는 이 바리새인에게도 네가 지었다고 생각되는 50데나리온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십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도 사함받고 50데나리온의 빚진 자도 사함을 받았는데 너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이 주님이 참 좋습니다. 나 같으면 안 가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은 가실 수 있을지.
근데 저는 안 갑니다. 내가 미쳤냐?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요. 바리새인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고 친구 대접도 하지 않는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기꺼이 가십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이 주님이 좋습니다. 닮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되지만요. 닮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집에 준비해왔던 향유병을 그리고 아마도 눈물병을 가지고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에 이 여인은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마음을 아시지요. 그의 은혜를 아시지요. 그의 사랑을 아시지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십니다. 자기 집에 초청할 수 없는 여인임을 압니다.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 가신 주님을 따라 나선 이 여인은 그때가 이때가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기회를 압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바리새인이 주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거 보통으로 대하는 손님도 대접하지 손님으로도 대접하지 못한다 하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향유병을 깨뜨리고 눈물병을 쏟아서 주님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가신 우리 주님은 오늘 내 안에 사시면서도 얼마나 불편하실까 제가 압니다. 제가 압니다. 나를 성전 삼아 사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불편하실까 때때로 제가 압니다. 어떤 때는 더러운 생각도 하고요. 나만 압니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주님을 얼마나 불쾌하게 할까? 압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얼마나, 우리 주님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실까? 그런데도 주님 여전히 한 번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시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을 섬기는데 여인의 마음에 바리새인이 주님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개가 일어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주님을 저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데 구원받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시는 분이면 내가 거기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닙니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에서 주님이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시는가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로서 신방도 많이 해보았습니다만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이 가정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입니다. 나 혼자만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가정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내 교회가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여인에게 의분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주님을 향한 그런 의분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밭을 씻어드립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다윗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 눈물을 병에 담는 일이 있었다 그리합니다. 아마 그 눈물을 쏟아들이며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어드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여인이 초상집이 자기 가족의 초상이 아니고서는 머리를 푸는 일은 대중에서 공중에서 머리를 푸는 일은 부끄러운 일인데 케이하지 아니하고 닦아드립니다. 머리에 향유 부어드리는 것 아니라 발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즉흥적인 일이 아닙니다. 준비한 섬김이었습니다. 몸을 바라모았던 향유이지요. 그 향유를 이렇게 귀한 향유 주님 머리에 부어드려야지요. 그러지 않고 발에 부어드립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그렇게 섬긴 것은 순전한 딱 하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 입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바리새인 시몬은 50데나리온의 죄를 지었지만 자기는 500데나리온의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아무 공로 없이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이 갚음이 없이 용서받은 것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격적으로 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것 딱 하나입니다.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도 암치료를 받은 것 때문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망한 사업이 일어섰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들이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서 오늘 내가 한 일로 칭찬을 받았다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내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 딱 하나 때문에 목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장로가 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도 회장이 되었다거나 뭐 남전도 회장이 되거나 어떤 직분을 받은 것 때문도 아닙니다.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다른 아무것도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감격이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주의 은총은 그렇게 큰 것입니다. 목사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으려고 하면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돈으로 장로 직분을 사는 겁니까? 이 여인 그런 모습 없어요. 죄 용서받았다고는 딱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일생을 모았던 향유병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주의 감격이 생명으로 있어야 합니다. 교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신학이 아니어야 합니다. 생명이어야 합니다. 이 사주의 은총은 세례 받을 때만이 아닙니다. 살아갈수록 묵상할수록 새록새록 깊어지고 감격스럽고 큰 것이
사제의 은총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당시 교회의 지도자보다도 이름났던 죄인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선포하십니다. 놀랍잖아요. 이 여인은 그런 대접받기 위해서, 그런 평가받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나 둘도 아니고요, 셋도 아니고요, 어디 가나 어둠에 살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 하나 때문에 감격하여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은 거기에 덤으로 부어주십니다. 장녀, 전직 장녀의 창녀의 주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보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주님께 드린다 하지만, 주님께 드린다 하지만, 주님께 사랑한다 하지만, 기도한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앉아 있느냐? 정말로 주님 앞에 앉아 있느냐? 정말로 주님 앞에 앉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자기가 하루에 6시간을 기도하든지 10분을 기도하든지 있어서 매러 그 자랑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이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깨끗한가? 바리새인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만일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하는 대로 저가 창녀인데 지금 창녀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입견을 가졌을 겁니다. 저 창녀야, 저 창녀. 저 손으로 예수 만지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가슴 속에는 자기의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를 하든지 이거 마음이 없습니다. 깨끗한 주님을 향한 사랑 속에서 주님 내 죄 씻으셨으니 눈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눈물을 흘려 주의 발을 씻습니다.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순전하고 깨끗하였던지 그 외 것들이 어떤 영향도 그에게 끼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주님이 알아주기 위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깨끗한 사랑, 정말 깨끗한 사랑, 어떤 것으로도 거기 오염되지 않은 사랑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 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을 채찍질하고 싶습니다. 의식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 쇼업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용서받은 것 하나 때문에 이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여인의 마음속에 죄사함 은혜를 그 여인에게는 여인에게 주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조금 확장하면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이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라고 쑥덕거리고 대우도 안 해주고 사귀지도 아니하고 저 발밑으로 밀어냈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까지는 이름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공포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이름으로 겠다는 그런 생각 도무지 없었습니다. 딱 사주의군 종 하나 때문에 그게 하나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사람에게 하신 그 일을 드러내므로써 증거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에 증인이 됩니다. 죄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냥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다. 바리새인보다도 더 사랑을 하는 자다. 라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주십니다. 이가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난 무태에서는 자기 아이덴티티가 뚜렷해집니다. 더 이상 자기를 가리는 노우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멀리서가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옆에 사람 누가 있는가 관계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죄 용서함 받은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창녀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모였던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세워집니다. 나는 용서함 받은 자야. 나는 용서함 받은 자야. 이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주님 말씀한 대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야. 나를 내 죄를 아직 주님이 죽기 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눈을 흘려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깨끗하게 사랑합시다. 거기에 사족 붙이지 말고 어떤 이유도 붙이지 말고 죽어도 지금 죽으면서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예수 사랑. 죄 용서함 받았다면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주의 은총이 신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사주의 은총이 교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생명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주님 땅에 계시던 동안에 창녀로 이름이 났던, 이름이 있는데 불리우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불리웠던 그 여인에게 은혜 주셔서 죄 용서함 받고 그 딱 하나 이유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나는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사죄의 은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혈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있게 하시고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위하여 주님이 생명 쏟아주셨는가. 그 사랑이 내 영혼을 흔들게 하시고 내 영혼을 채우게 하시고 내 생명을 채우게 하시고 내 입술을 채워주게 하시고 내 삶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